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택시의 월간 이용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택시기사들의 보이콧을 불러왔지만 오히려 사용자가 늘었다는 평입니다. 13일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의 지난달 실사용자가 1천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월간 사용자 수가 120만 5천 명이라고 발표한 티맵 택시보다 8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달 카카오 티택시의 하루 평균 호출 건수는 165만 건입니다. 9월 147만 건, 10월 150만 건, 11월 156만 건에 이어 호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티택시에 가입한 택시기사 숫자도 전국 택시기사의 85% 수준인 23만 명에 달합니다. 관련 업계는 승객들이 많이 찾는 카카오 티택시를 기사들이 외면하긴 힘들었다는 평입니다. 워낙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카카오 티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특히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있어 대다수 사용자들이 다른 앱으로 갈아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명 로그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카풀 서비스 갈등을 해결하고자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등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택시와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는 등 갈등의 접점을 찾고 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이 두 번째로 발생하며 상황이 더욱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8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택시업계의 참여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카오를 포함한 모든 카풀 서비스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티택시에 대항할 새로운 택시 호출 서비스인 T1 택시를 이달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T1 택시는 4대 택시 이익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5%씩 공동출자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카카오 티택시와 티맵 택시의 견고한 위치를 위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냈습니다. 두 업체는 자금력에 근거한 강력한 마케팅 파워가 뒷받침되고 있지만 T1 택시는 그렇지 않다는 평입니다.